허벅 없어서 오늘 살라 그랬는데. 아우 잘된다. 어머니 커도 된장찌개 끓는데 허벅 없어. 시가 없더라. 이 호박 참 예쁘죠? 우리 체육센터 회원님이 따오셔서 나눔해 주셨답니다. 요 예쁜 호박으로 돼지고기 호박 고추장찌개 만들어 볼게요. 돼지고기 한 팩 구입했는데 300g이네요. 200g 내지 300g 정도 넣어주면 좋은데 300g 넣어줄게요. 먼저 돼지고기 300g에 간장 반 큰술과 후추 넣어주고 다진 생강과 다진 마늘 넣어 조물조물 밑간에 둡니다. 중간 크기 양파 한 개 썰어줍니다. 호박은 앞뒤 꼭지 부분을 잘라내고 두툼하게 썰어주고요. 두께가 약 0.8cm 정도 될 것 같네요. 청양고추와 홍고추도 송송송송 썰어줍니다. 대파도 숭덩숭덩 썰어주시면 되고요. 먼저 냄비에 밑간에 놓은 고기를 먼저 볶아줍니다. 겉면이 익으면 고추장 한 큰술 넣고 볶아줍니다. 다시 볶아주다가 고기가 반쯤 익으면 멸치 육수 서너 컵 넣어주고요. 저는 육수를 끓이지 않고 생수 500cc 넣어주고 코인 육수 한 개 넣어주었답니다. 고기가 푹 끓으면 썰어놓은 양파와 호박을 넣어주고 고춧가루 두 큰술을 넣어준답니다. 가족의 기호에 따라 국물을 좋아하면 육수를 더 추가해 주셔도 된답니다. 호박이 요렇게 투명해지면 익은 건데요. 조금 더 살짝 더 끓여주고요. 마늘 한 큰술 넣어주고 새우젓 한 큰술 넣어 간을 해준답니다. 새우젓이 들어가면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되거든요. 호박의 크기나 육수의 양에 따라서 새우젓으로 간을 조금 더 해주시면 되고요. 저는 새우젓 반 큰술 더 넣어주었답니다. 썰어놓은 청홍고추와 대파도 넣어줍니다. 호박의 달큰하면서도 칼칼한 맛과
새우젓으로 시원한 맛을 겸비한 호박 고추장찌개가 완성이 되었답니다. 맛 좀 볼게요. 시원하고 시원하고 얼큰하고 고소한 맛이 아주 예쁩니다. 맛있다. 집에 버섯이 남아있어 버섯도 조금 넣어주었답니다. 어때요? 맛있겠죠? 오늘은 돼지고기 호박 고추장찌개 맛있게 만들어 보았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